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 당연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또 평생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주변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쓰임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정의가 달리 쓰여지고 있죠. 오늘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실시간 뉴욕 기다리쌤과 참여해주시는 참여자분께서 오래전에 7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35년 전에 첫사랑을 만나셔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신 후에 제2의 인생 2막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는 내용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또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쌤님. 유튜브 방송 언제나 유익한 그리고 해박하신 말씀과 정보에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1년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서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인천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군대는 1983년도에 해군 자원 입대해서 진해에서 6주 기본 훈련을 하고 12주 운전병 교육 이수를 한 후 진해 사령부 소방부대에서 소방차 트럭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후에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후 어렵게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정동본사에 경인지역 우유보급소 담당자로 근무를 하다가 1996년 퇴사 후 인천에서 피자 유통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도 벌어보고 많은 부도도 맞으면서 열심히 사업에 매진해서 2014년 정리하고 바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결혼을 해서 슬아의 공주 두 명, 지금 큰애가 32살, 둘째가 29살, 모두 결혼해서 큰애는 인천에, 둘째는 프랑스 파리에 사위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저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불행하게도 와이프가 2011년도에 4기 폐암 선고 시한부,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인천 카톨릭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와이프를 살리려고 저는 병원 박사님 지시에 협조하며 신약치료, 항암치료, 열두해 등 그리고 또한 한국의 공기 좋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진도, 인천, 강화도를 전국 돌아다니면서 치료에 매진을 했으나 2012년도 6월 17일 저를 떠나 와이프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학교 파교 후에 그 시절 껌 좀 씹던 학생들은 동인천에 그 당시에 변화가 있었던 제과점, 분식점 등에서 자주 만나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순간 반해서 많이도 따라다니고 좋아했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친구들과 친구 집에서 들고 다니는 전축 LP 팝송을 들으며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지내고도 했지요. 그렇게 짝사랑은 지나가고 저의 추억의 한 페이지로 머릿속에 있는 친구였는데 2013년도에 지금의 와이프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카톡으로 동영상을 통화하며 사랑을 키우다가 와이프가 1개월 예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My love, 사랑해. 글을 써주는 가게에서 글 내용을 만들고 꽃다발을, 장미 꽃다발을 준비해서 인천공항 입구장에서 첫 만남을 기다림, 행복감, 긴장감,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와이프는 1994년도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혼하고 딸 하나를 혼자 두고 대학을 공부시키고 2014년도에 3월 13일 결혼을 시킨 후 딸을 사위와 함께 뉴욕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도 4월 라스베가스에 입국을 해서 4월 24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함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처가 식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처형 두 분과 처제 두 명, 장모님 등 처가 식구들이 쉬운 세 명이나 됩니다. 큰 처형님만 LA 친오일에서 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카지노 호텔에서 청소 유틸리티 부서에서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셧다운이 되어서 한 달 넘게 휴가 중이긴 합니다. 지금의 와이프는 썸머린 지역에서 네일스토어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와이프하고 매주 화요일 골프 라운딩, 맛집 투어 등 같이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라스베가스에도 한국 식당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키다리쌤님 언제 베가스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으로 해서 가족 한 분을 세상으로 떠나보내시고 그 이후에 우연치 않게 친구를 통해서 35년 전에 첫사랑 고등학교 때에 껌좀 씹으셨다 그러니까 조금 노셨어요. 예, 껌좀 씹으셨다는 표현이 있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첫사랑으로 여기던 한 여자분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분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는 내용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그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현재는 혼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가 텍스트 메시지, SNS로 연락을 하시고 그러다가 지금의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셔서 첫 마중을 나가서 꽃에다가 35년 전에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랑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꽃과 함께 편지로 전달을 하면서 그 마음이 서로 두 분께서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되면서 다시 미국에 도미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서 주변에 친인척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가운데 있어서도 주중에 나름대로의 취미와 또 공통된 이슈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그러한 내용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첫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애달프고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번쯤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첫사랑인 경우도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러한 첫사랑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면서 우리가 첫사랑은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첫사랑은 가슴 속에만 담아두는 게 좋은 일이다 라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첫사랑을 일생에 살면서 다시 만난다는 것도 참 흔치 않고 굉장히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첫사랑을 다시 만나셔서 그것도 35년 만에 다시 만나셔서 제2의 인생 그리고 최고의 행복감 더할 나위 없이 행복에 살고 계시는 제2의 인생 이막 우리 구독자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 남은 일생, 남은 시간 동안에 긴 시간으로 가지시고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의 하나의 길이 되실 수 있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두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7년, 그러한 사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